많이 들려야죠.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. 어떤 보복이 생길지도 모르니까. 빵꾸는데 되게 타고 있어. 어, 저 뭐지? 저 상태에서 차가 가네. 불안하다 생각을 들었는데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쫓아가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. 와. 그 오토바이 운전자도 차주분한테 타이어가 빠져나간 상태니까 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 했는데.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가 서로 이제 힘겨루기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저는 이제 속도를 줄여버린 상태였어. 만약에 LPG가 샜더라면 뭔가 후속 조치를 했을 건데 가면서 봤는데 다행히 LPG는 새는 게 아니고 산소만 새는 것 같더라고. 어차피 비켜주려고 차선이 나갔었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비켜줬더라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. 서로 그 사람들을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사고가 좀 줄지 않을까. 갑자기 뒤에서 이제 클락션이 계속 빵빵 울리고 뭐지 싶었는데 야, 운전 똑바로 해, 알았어? 네, 운전 똑바로 하라고. 네. 너 지금 나 부는 거냐? 손 내려, 손 내려, 손 내려! 저기요! 애들 있는데 왜 운전을 해? 왜 이렇게 깜깜한 거? 똑바로 뛰라 운전을 했으면 아빠 깜깜한 거. 잘못했어, 안 했어? 잘못했어, 안 했어? 애가 둘이었는데 제가 뒤밖 막 눈을 가리고 있었더니 저 다른 애기는 자기가 막 눈 감고 귀 막고 이러고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오른쪽 차선을 가다가 왼쪽 차선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왼쪽으로 꺾은 거죠. 그 사람은 자기가 진행하는 방향에 긴급으로 들어왔다.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래야지 아이들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. 왜 이렇게 내 차선까지 넘어오지 하고 저는 별일 없이 생각한 거죠. 터널을 나오자마자 보니까 그 사람이 소주병을 들고 운전을 하고 있던 거죠. 정말 그냥 만취한 그 자체였어요. 잠깐 운전석에 앉아 있겠다. 뭐 잠깐 뭐 여기까지 뭐 차를 빼겠다. 뭐 이런 이유로 나름대로는 이제 막 도주를 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.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었고 또 재범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걸리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셨다기보다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는 느낌이셨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어요. 차도 뭐 얼마 산지 안 된 새 차에 이렇게 기스가 나고 이렇게 가슴 놀래고 이러니까 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.
영상을 프레임으로 잘라서 봐도 번호판 1절 단 하나의 숫자도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고 어떤 구형, 어떤 소형 차량임을 일단 말씀해 주셔서 도보 탐문 수사를 시작을 했던 거고 현대차 운전 라이트 부분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보였고 앞 범퍼 부분도 다 새 걸로 교체가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. 그 피의자의 그 사건 당일 행적을 통해 확인한 바 직원들과 함께 이제 회식을 다 같이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없어요. 운전자가 은행 일을 보고 나오니까 차가 없어졌다고 차량 절도를 당했다는 신고로 출동하게 됐습니다. 차세요. 우측으로 정지. 정지. 차세요. 이 차를 왜 훔쳐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와이프 친구 차인데 왜 이러냐고 딱 보니까 술 냄새가 확 났습니다. 혐의는 이제 절도,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세 개 정도 됩니다. 그런 차를 자기도 예전에 운전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차를 운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. 지금 여기 일방 통행 도로인데 역주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었었고 차를 빼면서 화선을 하고 그대로 후진으로 도망간 상태. 아이디 카드 확인해 보니까 미군이었었고 좀 많이 취했죠. 현행범 체포합니다. 교환자 선임할 수 있고 경매기 있고. 제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처리 절차도 많이 복잡하고 만약에 외국 보험도 없을 경우에는 자비로 지금 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.